우와, 우와. 와, 힘이 엄청 좋아요. 우와. 우와. 힘이 좋아서 그래. 힘이 좋아, 얘들이. 어. 아니, 꼬리 돌리는 힘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무슨 장어예요? 무태장어요. 무태장어. 보시죠, 힘이, 힘이 장사, 장사. 오, 무태장어. 일부러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타 보실래? 이게 업술무 클태. 200g 정도로 키우기 힘 들지만 그 이상 되면은 이게 크기가 상관없이 뭐 2m짜리도 있어요, 이 사실. 그래서 엄슬물 끝에. 그래서 무태장어라고 그래요. 와. 무려 2m나 자란다는 무태장어.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보고 혹시 야. 눈치채셨나요? 이거는 풍천장어로 잘 알려진 자포니카. 모양이 틀리죠? 네. 장어 등의 무늬가 호피 무늬처럼 보여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다르네요. 제주도 천지연 쪽에서 발견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남해안 쪽, 이 동남아 쪽에서 서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고 지금은 천지연에 있는 그 서식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장어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 미네랄 들어갑니다, 미네랄. 지안거 홍삼가루, 유산균. 귀한 것들만 넣네요. 사람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얘들도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살림만 주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배합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어는 다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올라와요. 불빛, 불빛도 꺼져요. 아, 불을 꺼야 돼요? 네. 밝으면 안 와요. 왜요? 이게 밝은 거 싫어해요. 장어를요? 그럼요. 얘들 야행성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애들 천천히, 천천히 뿌려줘야 돼, 천천히. 그래서 양식하기 쉽잖아요, 이게 예민해서. 나 장어 키워야지, 키워서 부자 돼야지, 이거 쉽게 할 그건 아니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기, 올라온다. 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무태장어는 예민해서 자라는 환경도 까다롭지만 노는 물이 다른 만큼 그 힘도 차원이 다르답니다. 무태장어는 뼈에 붙어있는 살점도 단단해서 쇠칼과 톱날칼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데요. 벌크업 제대로 한 보디빌더처럼 탄탄한 몸에 뽐냅니다. 잔가시까지 정리해주고 나면 손질된 장어는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이때 특별한 비법이 스며든 대박의 기술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 이거다. 지금 분무기로 뿌려주는 게 뭐예요? 장어의 잡내 흙냄새. 이걸로 저희 장어 숙성시킬 때 이거 이 소스를 사용해요. 소주도 써보고 막걸리도 써보고 와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것만한 게 없었어요. 저한테만 살짝 안 해요. 안 돼요? 이거 뚜껑 닫아버릴게요. 아,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저희가 나레이션을 써야 돼가지고. 어? 뭔 나레이션? 잡내를 잡고 쫄깃한 식감 탄생시킨 대박의 기술은 결국 비밀. 초벌 굽기를 할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았다는데요. 장어에 또 다른 소스를 얇게 펴 바르는데 그 정체는 뭘까요? 이번엔 좀 알려주세요. 원래 안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감사해요. 장어를 굽기 전에 다시 한번 바르는 비법 소스 중에 하나예요. 장어의 잡냄새를 완전히 봉인시키는 소스의 핵심은 마늘과 생강인데요. 소주를 함께 넣고 갈아준 다음 체에 한번 걸러주고 나면 육질은 탄탄하면서 쫀득한 식감까지 살린 비법 소스가 완성됩니다. 두께가 두툼한 무태장어는 굽고 먹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손님상에 나가기 전 토치로 강하게 불향을 입혀주는데요. 장어 특유의 기름지고 느끼한 맛은 쏙 빠지고 담백한 맛은 살아난답니다. 토치로 쓱 구워주니 더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인데요. 오. 아, 정말 맛있게 생겼다. 먹음직스럽게 구워낸 장어를 한입 크기로 쓱쓱 썰어주면 손님상으로 출격할 준비 완료! 3번 테이블이요! 오색 찬란,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과 함께 즐기는 무태장어 구이! 손님상에서 한 번 더 노릇노릇 고소하게 불맛 입혀주면 이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최상의 부드러움을 즐겨봐야겠죠. 야.